주제와 부제를 사실 어느 정도 사진을 찍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실 생각 안 하고 찍습니다.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느냐? 사진 찍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받습니다. 제가 하나 좀 그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. 주제와 부제 일단 포기하세요. 카메라 성능 다 파악해야죠. 렌즈 성능 다 파악해야 되죠. 그것만 있습니까? 또 데이터 리터치가 또 남아 있잖아요. 그것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. 놀라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이 찍으시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? 그냥 테스트용으로 그냥 아무데나 탁탁탁 찍는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찍어보겠다고 하고서 좀 신경 써서 딱 찍잖아요. 이미 주제하고 부제가 이미 찍혀 있다는 사실이에요.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렇죠. 왜 그러느냐? 아직 그게 눈에 안 띄는 거예요. 주제가 뭘까요? 단풍잎이겠죠? 부제는 흐르는 계곡물이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. 주제는 전나무겠죠? 부제는 아래쪽에 있는 그 꽃나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이 사진도 같은 장소에서 찍었습니다. 시기는 이듬해입니다. 그 이듬해인데 제가 펜탁스 645로 기종을 바꿨는데 한 2년 정도 됐겠네. 한 2년 정도쯤에 중형을 마련했으니 좀 무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그 수평 잡은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좀 제가 좀 사진 찍는데 좀 신경 좀 쓴 것 같습니다. 제가 중형 펜탁스 645를 쓰기 시작하면서 좀 많은 걸 좀 그 배웠어요.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펜탁스 67도 썼고 카메라 이거 무척 편합니다. 근데 이제 연꽃을 찍으려면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꽃은 작은데 사실 그 연꽃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. 그렇지만 연잎이 너무 커요. 그래서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. 이 연꽃과 그 연실이 하나가 있죠. 요게 주제죠. 멀리 보이는 그 연잎이 부제가 되겠고요. 이건 좀 멀리서 찍었어요. 우리나라가 아니고요. 일본 북해도입니다. 여기서도 그 두 송이의 해바라기가 주제, 해바라기 꽃밭이 부제. 지금까지 그 주제와 부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사진 지금까지 보셨잖아요. 특히 초보자분들 그 잘 기억해 두세요. 그 3분할, 그 다음에 주제와 부제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. 이성일TV의 이성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